뭐야 저거? 뭐야 저? 찍어 찍어 찍어. 이거 이거 벌써부터 이거. 응? 저 다 오이개들이에요? 무섭죠. 행사장에 가다가 몽둥이로 그런 폭력 세례를 당하기도 했고 이 큰 삽자루가 날라오기도 하는. 실질적인 이 살해 위협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탁신이 높다. 방 오버제로. 많이 있대 많이. 코에노 마에. 유가 마무리. 실제로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그 달리는데 어디서 알고 그 차량이 우리 차를 막 앞지르고 뒤서거니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큰 사고 날 것 같아서가 우리가 승용차를 세우는 순간 앞에 앞질러가지고 일장기로 저희 차량을 뒤덮은 적도 있었습니다. 꼭 숨겨야 할 부분, 숙소 문제라든가 이 몇 시에 행사장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것은 비밀리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그 정확하게 미리 와 있어요. 우익단체들이. 의장님이 예약한 숙소 주변에 우익들도 예. 다 똑같아요. 합니다. 예. 어떻게 알고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저도 의아스럽죠. 저희가 일본을 방문하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가지도 않았는데 일본 우익들이 먼저 우리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한 그 딱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 입구에서부터 큰 확성기를 틀어놓고 위안부는 매춘부다, 위안부는 가짜다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일본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제가 가는 곳곳마다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알았지?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어디세요? 그 주택 전시관 사이 정도에 있는 주차장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네. 올라갈게요. 네네네. 지난 1월 강추위 속에서 접선하듯이 만난 제보자.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PD수첩을 찾은 그는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알려야 될 내용을 알아야 될 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그건 역사표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신분을 감춘 채 살 수밖에 없었던 세월.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해외 공작을 진행했던 해외 공작관입니다. 혹시 좀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거는 제가 활동하던 당시에 받았던 표창장입니다. 국정원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해외 공작관이었던 제보자. 그는 주로 일본에서 대공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동포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활동할 때 같이 했던 제 동지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찍어놓은. 왜곡된 역사의식으로 일본 사회에 혐한 분위기가 확산되자 그는 교민들과 함께 역사 바로 알리기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국정원에 복귀했을 때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 오사카 근무를 나가기 전이었죠. 그냥 가는 거 반스까지 벗기라 그래.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 상사분이 반스까지 다 뒤지라 그래. 공항에서죠. 일본 공안 당국이 그렇게 하도록 해놓으라고 협조를 요청한 거였겠죠. 비공식적으로. 그분이 윤미향 씨였다 그러더라고요. 또는 이제 최재익 씨 같은 경우는 독도소 전공연대라는 분이 계신 분인데 일본에 가서 직접 그 다케시마의 날 이런 데 돌아다니고 하니까 일본 우익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언제 오는지 어떤 루트로 이번에 돌을 것인지 그런 거를 미리 알아야 우익 단체들도 쫓아다닐 것이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정보를 이제 국정원이 주었다는 거죠. 일본 극우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최재익 씨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 수십 명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공항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최 씨의 입국 정보가 이들에게 유출된 것.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갔을 때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인 극우단체 간부 센자키 씨. 그에게 정보를 준 곳이 정말 한국의 국정원이었을까? 센자키 씨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혐한을 주도한 극우단체가 설립했다는 일본 제1당. 센자키 씨는 현재 이 당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チェジェイク。あんなね、嘘つきのね、ゴロつきみたいなやつをね、偉そうな顔してね、なんでか知らんけど、こっちに来たら偉そうな顔して、ね、私たちに、こう、抗議させないような。だから、それも やっと止まったんですよね。그들은관련정보를어떻게입수했을까。まあ、公安はかなり、僕らの各県連の、本部長とかなんとかには、担当がついてますからね私にもついてましたしそっちから情報を流すとか流さないじゃなくてあくまで協力関係ですから民間활동하신분들이일본에가는정보를일본공안기관에주고일본공안기관은그걸다시일본우익들한테돌리고스즈키노부유키인가뭐그런말뚝테러소녀상이했던우익들이한국에들어오고해요근데일본에서는그런걸저희들한테알려주지않아요근데우리들같은경우는너무쉽게우리가보호해야될우리국민들의정보들을넘겨주니까그러니까국정원은일본공안에게정보를넘기고일본공안은극우단체에넘겨서독도와위안부단체들이그동안각가지수모를당해왔던것그뿐만이아닙니다국정원은일본우익단체를한국에초청해접대한사실까지있다고합니다일본우익접대하는거는정말로마음이쓰라렸던걸로기억을해요그리고그런우익인사들이온경우에의전연차량이따로있죠승용차가승용차그렇죠고급승용차들도나가고안내해줄수있는직원도따라나가고필요하면이제전문관광가이드를붙이기도하고안보관광이라고하는게있거든요그러니까 DMZ 라거나예를들어뭐전쟁기념관이라거나아니면뭐
그거에 관한 요구가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식사 접대도 하고, 저희는 그냥 식사 조종이라고, 외부 조종, 식사 조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하고. 한식을 그렇게 거부감 없이 그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식당으로 가는 것이고, 이분들은 이제 도저히 한식으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 취향까지 고려해서. 일본 군 세력을 국가정보기관이 지원했다. 지원했죠. 그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던 일본의 그 우익 인물들이 사쿠라이 요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한 거예요. 그게 국가기본문제연구소예요. 사쿠라이 요시코, 생소한 이름인데요.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중심이 돼 만들었다는 우익단체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줄여서 국기련이라는 단체입니다. 국기련, 좀 생소한 편이죠? 네, 저도 국기련이라는 단체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최근 일본 신문에 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이시는 이 기사인데요. 바로 이 단체에서 한국인들에게 상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상식 당일 그 수상자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상식 당일.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 가는 대신 화상으로 상을 받게 됐다는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진짜 방금 막 상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방금 받았죠. 상은 그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뭘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낭독하고 줌으로 네. 수상식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상금, 상품, 네. 뭐 그다음에 상장 이런 거는 이제는 따로 보낸다고요? 우편으로 배달. 어떤 내용의 상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본의 많은 그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일본 소위 우익이라는 이야기 이유로 인해서 소개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 책을 황유현 대표가 저는 소개했고 국가기본연구소 측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준 겁니다. 국기련에서 출간한 일제징용에 관한 책과 위안부 관련 책을 번역, 출판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 극우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 이 책에서 제공한 논리였습니다. 강제연행의 그 근거가 뭔가 하면 근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내가 강제연행 당했다, 끌려갔다라고 했던 그 주장이 유일한 근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증언이 과연 일관성 있냐 하면 아니에요. 지금 소위 말하는 매춘부라는 사람들하고 그때 위안부하고 저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가난이 가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강남 오피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본 극우들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수요 집회 반대 시위도 매주 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께서 오늘 직접 수여를 하셨고, 네. 뭐 파일럿 만년필? 만년필하고. 파일럿가 아니라? 파일럿 아니야? 이름이 뭔 최고의 만년필. 아주 좋은 만년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그 다음에 상금은 합쳐서 1만 달러. 이날 상장과 1만 달러의 상금을 사쿠라이 이사장으로부터 수여받은 것보다 이들을 더 감동케 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장이신 그 사쿠라이 요시코 상은 일본에서도 저명한 언론인 아닙니까? 그분의 그 대단히 발이 넓고 또 그리고 대단한 상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상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저와 황유현 대표가 수상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스가 총리와 문부과학상이 네. 네. 두 분이 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 축전을 저 놀랐어요. 스가 일본 총리가 직접 두 사람에게 축전을 보내왔다는 것. 스가 총리와 각별한 친분을 자랑한다는 국기련의 사쿠라이 이사장. 아케마시테 오메데토우 고자이마스. 사쿠라이 요시코 데스.
아베 총리와도 각별해 자신의 개인 방송을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北朝鮮이 こんなに 厳しくって 국사 환경이 厳しい 時に 일본 극우의 마돈나라 불린다는 사쿠라이 요시코. 아베 총리는 그녀의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요시코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민간단체 그리고 우익 정치가들, 그 연구자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는 하나의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아베를 수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쿠라이 요시코가 정략적으로 아베 수상을 계속 인터뷰해오고 미디어에서 키워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의 뭐 수호신으로 봐야 되겠죠. 아베 총리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나선 것도 그녀였습니다.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상을 오迎えしております. 건반와. 요로시くお願いします. 일본에오이도모 마토다이, そして大阪大学, 感染研究所, でですね、それぞれ 開発をしておりまして、 早いものではですね、 7月に 治験が 開始できるというふうに聞いています。 じゃあもう本当に間もなくというふうに期待してよろしいわけですね。で、次にですね、まあ総理本当にお見受けするところ、この辺に白いものが目立ったり、ご苦労なさ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 그런데 국기령과 사쿠라이 이사장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커진 배경에 한국의 국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분들이 만든 단체예요. 일본 내에서 그 언론, 기사, 게재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방송 출연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소재가 필요한 거죠. 그 소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가정보원에서 많이 지원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김연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취재라거나 뭐 이런 소재들을 많이 제공했죠. 2000년대 들어 납북자 문제로 일본 사회가 들끓었을 때 국정원은 국기련에 김현희 등 탈북 인사들을 연결시켜줬다고 합니다. 덕분에 국기련 인사들이 일본 사회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니시오카 치토무입니다. 그는 현재 국기련의 기획위원으로 사쿠라이 이사장과 함께 이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위안부와 징용에 관한 역사 왜곡 책을 쓴 장본인이기도 한 니시오카 씨. 그는 한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김정일 정부 내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이죠. 저는 세계 12개 나라에서 김정일이 납치를 했습니다. 네, 날리겠습니다! 둘! 당시 국정원을 통해 일본 인사를 소개받았다는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대부분 탈북자들 거의 중들은 국정원 소속이나 돼 있어요. 처음 갈 때 같이 갔고 이제 두 번째부터 갈 때는 이제 그냥 그 현지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안내해주고 다 해주는 거죠. 장소 비용 뭐 이런 걸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이제 소개만 해주고 가서 만나서 인터뷰만 함께 해주죠. 그들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정보 같은 게 어떤 내용들? 일본인 남치자. 어떤 사람이 북한을 잡아갔고 어떤 사람은 아닌 건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궁금증이 너무 큰 거죠. 일본도 이제 그게 그 선거에 굉장히 유익한 세력 같아요. 그렇다면 국정원은 왜 당시 국기련에 일본인 납북자 정보를 줬을까? 전 국정원 간부를 통해 그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서 남한 정부를 위해서 북한을 깔 수 있는 이런 인식을 하고 정보를 주고 일본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사업을 시켰어요. 지금이야 그 사람들이 극우 세력이 되어서 저러지만 그 시절은 그 친한 인물. 친한 인물. 네, 그게 이제 니시오카 제일 이제 저기 아니 니시오카에서 또 뭐가 이제 그 중심 세력에서 이제 밑에서 돈 가지고 자금 받아서.
심지어 국정원은 이들을 청사 내부로 초대해 접대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관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국정원 청사 안에 있는 데죠.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방문해서 북한 정세 브리핑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기련 인사들에게 북한 정세에 관한 고급 정보를 브리핑해줬다는 국정원. 전 세계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와 정책 분석 역량을 갖춘 건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접대는 북한 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브리핑에 들어가는 내용은 국가정보원만 입수한 자료가 아니에요.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군, 경찰, 모든 그 정보 활동을 하는 국가조직이 입수한 모든 정보를 축약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해서 엑기스처럼 뽑아낸 거를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 그 우익사회에서 격이 다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국정원 덕에 일본 사회에서 격이 다른 우익단체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국가기본문제연구소. 그런데 이후 이들의 행보는 국정원이 기대한 친한 세력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왜곡의 선두 주자로 나서기 시작한 것. 이안프가 制度令ではないと、構想制度の一環だったということを言って街頭に出てくる人たちがどんどん増えているというのは希望ですよね。 多くのアメリカとかヨーロッパの左翼の学者たちが向こう側にいる。だからラムズアイヤーさんが非常に苦労してるわけですね。この意味においてね、我が国はやっぱりもっとこう広報しなきゃいけない。 이들은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들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간 금요일이라는 잡지사의 대표 우에무라 씨도 그들에게 순환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쓴게 1991년 8월 11일입니다. 그는 김학순 씨의 기사를 통해 위안부의 실체를 최초로 일본 사회에 알렸습니다. 강제로 가서 그런 거시기를 당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묻어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 항의하고 싶은 생각. 너희가 없다고 했지. 현재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게 엄연히 살은 증이 산 증인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가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23년 후니까 2014년이었는데 막강한 비판이 시작됐습니다. 국기련에서 우에무라 씨의 기사를 날조된 기사로 매도했고 그로 인해 극우의 공격이 쏟아졌다는 것. 그 기사가 나왔으니 激しい 우에무라 바싱을 우에무라를 얕돋다라 요구나이 반대다 みたいな 네츠도 기사를 얕돋나みたいな. 소데모 대학을 頭 가가에테 우에무라산 대학에는 코나이데 그레 という 風な 話に. 그를 향한 협박 편지가 쇄도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이었던 딸은 극우들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국기련의 사쿠라이 이사장과 니시오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에무라 씨. 사이반의 과정에 니시오카 씨의 こういう 문제가 言ってることの 근거가 間違ってる ということは 証言でも 分かりました. 사쿠라이 씨도 間違ってる という 法廷で 認めました. 통상의 사이반では 勝つんですけど 負けてしまいました. それは何じゃないでしょう? 私が 聞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 まあ一つには日本の裁判所司法がですね非常にやはり右傾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と当時安倍政権でしたから安倍政権への忖度というのも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사쿠라이 이사장이 매주 금요일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이 방송의 단골 출연자인 니시오카 씨 못지않게 자주 출연한다는 또 한 사람. そしていつものように 통일일보 론셋시간의 홍현さんです. 건방와. 건방와. 요로시고네시마스. 객원 연구원인 홍영 씨 역시 국기련의 핵심 멤버입니다.
これから韓国ムン・ジェイン政権は一体何をすると思いますか。これは中国共産党と組んで、うん、韓国もそういう全体主義の方に自分たちが夢見る、うん、描いてきた、うんうん、社会主義全体主義、うん、そちらに走っていくんですね、うん、そのためにはもう実は憲法改正もいらないんです。文在寅は共産主義者ですね。文在寅は誰のスパイなのかですね、朝鮮労働党のスパイ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プラス中国共産党のスパイだと思い、今問題になるのはまさに中国共産党のために彼は尽くしているんですね。홍영、그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취재를 계속 넓혀가는 중에 그에 관한 놀라운 이력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알아본 바로는 이북 출신의 육사 졸업했고 그 당시 중앙정부부 10기로 정규 10기로 입사를 했고 주로 해외 파티에서만 주로 쭉 근무를 했던 분이고 일본에서 주로 쭉 뭐 근무하고 활동하고 이러면서 보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환경을가진분이라고보고전직국정원간부도그의이름을기억하고있었습니다홍영씨이걸모르면해외파트에서국정원직원이라고할수없죠시도조금만하고올란드도갔다오고그양반은딱그때려잡자공산당이에요그러니까북한때려부수기에최선봉에서서서일했던사람이고지금은자기신념에서모아사는지아니면그일본군부들이뭐경제적지원을해서그런지모르겠는데도저히이해할수없는논조를얘기하더라고요국정원에서파견돼주일대사관공사로도근무했다는홍영씨그가가진외교관타이틀과북한관련정보는국기련에서그를영입한배경이됐을것입니다국정원을퇴직하고일본의우익단체에들어가있는육사출신선배들한테공작자금을주고그공작자금으로활동을하기시작한거예요공작금은얼마정도가준거라고보세요그게공작금이두가지로형성이되어있었던거예요그러니까월급처럼그개인한테지급되는돈이있었고공작사업비가있었어요개인본인한테아마매달몇백만원수준의그기본급여에해당되는돈이나갔고공작사업비는꽤액수단위가컸던걸로기억을해요계좌에선절대없고현금이돼요모든저쪽그집행은현금으로보통이제만나면은이렇게이런미술에서만나요60만원서전용보고돈도주고사업방얘기해주고이런식으로해주세요하고그럼또알아서해주고그결과받아서서울에보고퇴직한홍영씨에게국정원이공작금까지지원하며맡긴일은2012년대선관련여론공작이었다고합니다제외동포들에게투표권이주어진첫대선홍씨와국기련은각종강연미디어를통해좌파후보를비방하고보수정권의재탄생을위한홍보전을펼쳤습니다2017년の末に、まあ、12月に次の選挙があるんですが、はい、私はその前に間違いなく、はい、北が核ミサイルの実戦配備を宣言すると思います。そうしたら韓国はどうしますか。全てが、まあ、動乱になるんですね。動乱になる、そうです。熱い戦いになる、戦争になるってことですか。まあ、カオス状況になると思うんです。混乱に停滞期は、はい、そもそも金日成主義者、金日成主義主体派ですね、主体派、うん、慰安婦のことに関してはこのことはもう終わっていることだし強制連行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事実関係として明らかなんですね。にもかかわらずなぜ言い続けるのか、ここのところが私たちは理解できない。当然そうだと私は思います、私も納得がいきませんから。先生もいかない、もちろん私も納得がいきます、그렇다면국정원과국기련이손을잡았던이유는무엇일까그것은첫째는북한의위협론에대비하는거고두번째는한국내에서진보정권이계속지속되는것을요구하지않는거겠죠한국이점점진보정권이되고남북평화공존을하게되면일본의보수우익의정치의토대라는것은북한위협론속에서한반도위기론을가지고지금까지정치를해왔는데남북이공존을하게되면일본같은경우는자민당의보수의뿌리가흔들리게되는거죠같은목표를향해달려온것처럼보이는국정원과국기련그들사이에서가교역할을해온것으로의심되는홍영씨그에게사실확인을해보기로했습니다
그가 주관으로 있다는 신문사. 일단 한국 텔레비 局 MBC의 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 今日まだ祝日で来てないので. 아, いらっしゃらないんですか? はい. 수차례 방문 끝에 마침내 그와 연락이 됐습니다. 모시 모시.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혹시 홍영 주관님이신가요? 예, 홍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의 장호기 PD라고 하는데요. 아, 예, 예. 예. 주관님, 그때 그 예. 국정원에서 좀 지원을 받으셨다는 제보가 있어요. 무슨 국정원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 당시 이제 주관님 쓰셨던 뭐 글이나 강연 같은 내용들.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아니 어떻게 미디어에서 국정원에 지원을 받고 합니까? 미안합니다. 네, 이거 다른 전화가 밀려 있어서 끊겠습니다. 국정원이랑은 전혀 관계 없으신가요? 국가기본문제연구소의 사쿠라이 이사장에게도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국가기본문제연구소でございます. 아, 마시마시. 하이. 아, 다비다비 시마센. 한국의 MBC と申します. 사쿠라이 대표님의 인터뷰의 취재의 고스란티노 伝わってるのは 伝わってるんでしょうか? ちょっと私今電話番なんでわからないので申し訳ないですけど、もうはい、よろしいです。 그녀가 생방송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급히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사쿠라이 이사장을 만날 수 있을까? 오랜 기다림 끝에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사쿠라이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쿠라이사마 오세요나리마스. 한국의 텔레비局 MBC의 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 네. 한국의 K-社から 정보를 いただいたんでしょうか? 그녀에게선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일본의 전문가들 역시 국가기본문제연구소란 단체에 대해서 격이 다른 극우단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극우단체들, 거리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길거리 극우라고 한다면 국기련은 이른바 정책 극우라는 겁니다. 정책 극우, 말 그대로 일본 자민당 정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아베에 이어 스가 총리의 정책 수립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는 물론 역사 왜곡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국기련을 이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은 붐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붐메랑이 비수가 돼 우리에게 박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당시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소녀상 문제 해결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10억 원을 지불하라고 で、 それ以外は何もやらない。 それから、再発防止措置もやらないわけですし、逆にですね、韓国政府の側に慰安婦像の撤去に関する、努力義務みたいなものを課すというような結果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すので、日本政府としては、特に韓国側に何も約束をせずに、すべて解決したことにしたという。 그때인데 뭐 카레라가 오키나 성과가 있다 というふうに 思ってる と思います.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생명은 저런 돈을 조금도 없고 누구는 몰라지는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고 당신들끼리 작게 문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려는 정부와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려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의 관계에 걸림돌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처뿐인 위안부 합의에도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 문제를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그 회의할 때는 위안부라는 말 자체를 안 써요. 그게 금지돼 있어서 TF 모여 이렇게 하면 현장으로 모여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그 업무에서는 배제가 됐고 간간이 이제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그 협의들이 이루어지니까 제보자는 이 일에서 배제됐고 대신 황당한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사관실 박 직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사카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감사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가 불려간 곳은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아주 비좁은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둔 채 계속 하얀 벽만 바라보게 했다는 감사관. 하얀 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감각, 공간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감사는 3일 동안 계속됐고 급기야 그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는 3일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나가는 생각만 했거든요. 이게 끝날 수 있을까?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야. 저는 25년을 그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사무실을 간다고 나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지하였어요. 그 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해리성 장애라는 병까지 얻은 제보자.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는 짚이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병기 원장님이죠. 이병기 원장님한테 보고할 기회를 얻어서 많은 직원들이 보고 원장님이 보는 앞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원세훈 원장 시절에 부적절하게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해외 정보 영역을 국내 정치에 동원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한일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일 관계의 근본 문제는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본 측이 그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가 병을 얻어 국정원을 나오기 전 그의 상사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화하면서 들은 얘기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놈이 하도 꽥꽥거려서 콱 밟아 놓으려고 그런 건데 이 새끼가 발라당 다 빠져버렸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한마디라도 다시 나가면 가만 안 둔단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병기 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겨간 후에도 국정원 TF는 위안부 협상에 관한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주도로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당시 합의 내용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위안부 합의 때는 아마 처음에 그 문서로 제시한 건 일본이었죠. 우리는 그 초안에 그 그림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넘어서 우리의 별도의 초안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그린 그림에 어떤 상당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지 않았는가.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는 호사카 교수. 제가 그 극정원 분들을 그 아마 3, 40명 앞에서 위안부 문제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문제가 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3명 정도가 좀 손으로 들어서 좀 반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 한 명이 우리는 그때 위안부 합의에 상당히 많이 관여된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위안부 합의에 관여된 사람들이라며 강의 내용을 반박했다는 국정원 직원들. 그 내용이 일본 극우의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편적인 위안부 연구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일본 극우 쪽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러나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도 일본 쪽의 주장에 맞게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국회 국정감사, 위안부 합의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도 출석했습니다. 이병기 야취회담에 실무 지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공사로 있었던 국정원 간부 김옥채 씨. 그는 일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일본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장관이 한일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그 관심이 의지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서가 관방장관하고 이병기 대사 사이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는 후문이고요. 아마 지금도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죠. 최장 근무자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은 거의 주재국은 주재국이라면 일본 정치인들 관리, 언론, 이런 업무는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익이나 이런 그 일본인 단체 정치인들 그 사람들 거의 다 관리. 그 이병기 대사님이 주일 대사로 가면서 그 밑에 정무 공사로 있던 분이 김옥채 공사님인데 그 이병기 대사님한테 그 국정원이 관리하던 우익 정치인들과 우익 인물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김옥채 공사한테 소개한 건 홍영 공사라고 주일 공사를 하다가 물러나고 국가 기본문제 연구소라는 단체에 소속돼서 간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조선을 했던 것이고 김옥채 씨를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퇴직 후 민간 외교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인 김옥채 씨. 총장님 계십니까? 총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세요. 문 좀 열어보시면 안 될까요? 됐어요, 됐어요. 저는 이분이 있었으니까 해당 내용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 도서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기 씨와 서가 총리가 주일 대사로 있으면서 가까이 지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병기 씨가 국정원장이 된 다음에 청와대로부터 이한 마비를 국정원장이 알아서라 그렇게 한 거다. 사쿠라이 요시코나 국가기본문제연구소 만난 적도 없어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사쿠라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 홍영 씨에게 국정원에서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이 있는데 그건 맞나요? 사쿠라이 왜 지원합니까? 그만둔 사람을. 그럼 아니 국정원에서 왜 일본 우익단체를 지원을 합니까? 우익단체를.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의 자금을 청와대에 상납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 씨. 그에게 서면으로 위안부 합의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극우 세력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당시에 뭐 사과를 하고 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뭐 10억인가 뭐 110억엔인가 뭐 얼마 주고 그래가지고 네. 오히려 일본 극우 일본 우익들이 아베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국기련은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外交的にはこれはものすごい成功しましたね。そこのところはやっぱりですね、安倍総理の決断ということで、認め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国際世論を見るとですね、みんな日本の側に立って、韓国にあなたちゃんとやりなさいよというようになった。 이미 많은 피해를 당하고 돌아가셨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 시절을 겪지 않았던 자들이 함부로 합의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내줄 수 있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 일에 국가조직이 동원되었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나라와 그런 조직을 나중에 누군가 되돌아 보았을 때 과연 그게 옳은 일이었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 줄 남기고 싶었어요.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희는 국정원 측에 일본 국기련과 홍영 씨에게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전해왔습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19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 역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씨와 중정의 주도로 밀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PD수첩은 당시 비선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고스란히 기록된 사진들을 입수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김종필 씨가 한일협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고다마 요시오 씨를 요정에서 접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고다마 요시오란 사람은 침략전쟁의 A급 전범이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A급 전범인 이 사람에게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에 사열까지 받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50년 후 그때와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진 겁니다. 마치 평행이론처럼 말이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비뚤어진 역사 역시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던 사실을 창피를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죽기보다도 싫던가 차라리 죽으면 좋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어도 정말 싫어서 못 살갔습니다. 오죽했으면 도망을 했겠어요. 혼자 도망하다가 한두 번 붙들려갖고 두들겨 맞고. 엄매는 우리나라를 갖다 말지 무시하겠네 그따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끝끝내 밤은 한 사람이라도 끝끝까지 남아 가지고 사올기라. 독사 같은 애놈들의 짓밟히고 짓밟힌 산 한 여성이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고소를 깊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